저 강의사님 우리 이차하시죠. 여보세요. 네. 좋으세요. 근데 네. 왜? 가자고 하는 사람이 돈 내는 겁니다. 응? 아 가자고 하는 사람이? 네. 어 안녕하세요. 네. 나 낼게요 내가. 네? 주말이야? 진작에 그럴까 씨. 어서 오세요. 네, 잠깐만요. 네. 안녕하세요. 어, 왜요? 뭐 사시려고요? 네. 반지요. 우리 애인 주려고요. 좋지 않은 로맨티스트시네. 아니요. 여자는 작은 것에 감동한다. 중요한 건 정성이지. 네. 이게 저런 거구나. 아우 왜 이래 오늘 그 사람. 아니 얘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또 집에 와서 속상해 할 거면 한번 해보라니까요. 아니 오해도 풀게 한번 해봐요. 아니 잡아 빨리 봐. 해봐요. 몇 분이야? 아, 동전 빨리 동전 넣어줘야지 진짜. 전화 안 받는데 이거?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? 전화 안 받을 거라 그랬죠? 아니 네. 아니 오늘 만나라니까? 오늘 안 되면 내일 걸고 내일 안 되면 또 모레도 걸고 그러면 되지 뭐. 아 그래도 전화 안 되면 내 강풍어 고전적인 방법이 있잖아. 응? 저기 내일 추천권 나면 뭐 큰일도 없을 텐데 그냥 24시간 그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야. 알겠어? 응. 아 저기 강풍어 왜? 이제 응. 저기 그거 아까 그 반지 그 절대로 2,0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. 알았어, 강풍어? 아, 2만 원. 2만 원. 오케이. 얼마나 지하신 것 같은데? 네. 갑시다. 아야, 안 됐어. 나야. 우리 아버지나 남편은 가진 게 늘어날 뿐이지만 오빠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오빠한테 얘기를 하기로 결정했어. 주주총회 날 오빠를 이사 자리에서 몰아내려는 음모가 진행 중인 것 같아. 오빠가 그런 자리에 연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안타까운지도 몰라. 이런 얘기를 내가 오빠한테 하는 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해. 하지만 아버지와 남편 대신 나라도 오빠한테 용서를 빌게. 부디 행복하길 바래. 은채가.